이번에 저희들이 함께 만들어 볼, 뭐, 함께 만들어 볼 녀석이고요. 주안점은 곡면 위에다가 보르노이를 어떻게 입히느냐, 거기에 있습니다. 일단은, 로프트를 한면 위에다가 보르노이 패턴 입히는 게 가장 주안점이고, 그 위에 것들은 다 사족이라고 볼수 있기 때문에, 지금 중급 튜토리얼이기 때문에, 쉬운 부분은 제가 마음대로 막 빨리빨리 넘어가고요. 나중에 중점적으로 제가 얘기할 부분은 천천히 하도록 하는 방식을 취하겠습니다. 일단 반지름 5짜리 원을 만드시고, 전 지금 그걸 만드는 거예요. 그 기준이 되는 지오메트리를 만드는 거니까 여러분들의 방법에 따라서 그 면을 만드는 방법은 다양할 수가 있어요. 일단은 스케일 1D로 지금 이 서클을 2배 키운 다음에 Y축으로 Z축으로 15만큼 올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얘를 갖다가 로테이트로 90도 돌리고요. 그다음에 기본이 되는 저 서클을 갖다가 Z축으로 한 40만큼 움직이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현재 얘네들을 갖다가 로프트를 하면 되겠죠. 시프트 누르시고 하나, 둘, 셋 하면 되겠죠. 일단 여기까지는 쉽게 따라오셨을 거고요. 사람마다 방법에 차이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그냥 이렇게 할게요. 다음에 이 위에다가 보르노이를 어떻게 입히느냐가 관건이 되겠네요. 제가 지금 뭐한 거냐면 보르노이 컴포넌트를 여러 번 소환하다 보면 그게 떠요. 그 과용하지 말라는 경고창이 뜨는데 한번 해보세요. 저도 자유 게시판에 올려놨어요. 하나 떠가지고 잘안 뜨더라고요. 근데 이 위에다가 이제 보르노이를 입히기 전에 바운딩 박스를 하고요. 바운딩 박스의 스케일을 갖다가 한 1.3배 정도 키우겠습니다. 이거 혹시 몰라서 하는 그런 건데 왜 하는지는 여러분들이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팝 지오메트리로 면 위에다가 점을 100개 찍고요. 면 위에다가 점을 100개 찍었습니다. 다음에 그거를 할게요. 보르노이 3D 포인트는 얘들이 되고 바운딩 박스를 1.3배 키운 애가 요 경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서피스 스플릿으로 이 커브들을 갖다가 아니 일단은 문제가 생기는 걸 알려드릴 텐데 서피스 스플릿이 아니라 브랩 인터섹트죠 얘가. BBX라고 되어 있는데 얘하고 얘 사이를 이제 교차를 해보겠다는 거죠. 셀 개수가 100개이기 때문에 총 100번 수행될 거고요. 그죠? 나와 있죠? 여기 100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얘를 베이크 해보면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뭐 같은 그래 이게 하나의 컵으로 되어 있긴 하지만 조인되어 있긴 하지만 현재 면 위에 아 뭐지? 두께가 표현이 안 되어 있죠? 얘는 쓸수 없는 거예요. 때문에 셀들을 갖다가 스케일을 하시는데 각각의 볼륨으로 이제 3D 센터 포인트를 찍어가지고 네. 센터 포인트를 찍어서 그걸 센터점으로 해서 0.9배 정도 스케일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틈이 생기겠죠. 보르노이 간에 틈이 생길 거고 얘와 얘가 인터섹트를 하면 이런 식으로 될 거란 거죠. 그런 다음에 서피스 스플릿으로
요 커브와 서피스는 뭐죠? 로프트된 녀석이 될수 있겠는데 얘는 플랫은 해줘야겠죠. 데이터 매칭이죠. 다 알겠죠? 아이고. 이제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르셨으면 슬슬 어떤 컴포넌트가 더 하중이 로드가 많이 걸리고 어떤 컴포넌트가 좀더 가벼운지 하나씩 알아가셔야 됩니다. 잠시만요. 네, 됐고요. 이게 굉장히 로드가 많이 걸려요. 정말 많이 걸려요. 일단 여기까지 하신 다음에 저희가 해야 될 거는 그거죠. 이제 겉에 클러스터만 선택하는 방법, 바로 에어리어로 면적을 구하신 다음에, 네. 그 면적을 기준으로 소트 리스트를 할수 있겠죠. 여기서 두 가지 팁이 나올 텐데, 잘 보세요. 하고, 마지막 녀석이니까 리버스 리스트를 하고 리스트 아이템에 짠 이렇게 되면 네, 손쉽게 이 녀석을 추출해냈고요. 이거 아시겠죠? 그런데 한 가지 재밌는 점이 있어요. 사실 에어리어라는 컴포넌트는 센트로이드 할 때만 쓰고 보통은 잘안 써요. 이유가 그냥 넘버라는 컴포넌트를 얘가 통과시켜주면 넘버라는 컴포넌트, 서피스를 넘버 컴포넌트에 넣어주시면 이런 식으로 면적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때문에 얘를 넣는 게좀더 경제적이라는 뜻이에요. 어디 볼까요? 얘는 무려 73%의 로드를 얘가 다 먹네요. 얘는 지금 표시가 안 된다는 거는 1%도 안될 거, 표시가 안 되는데 그만큼 얘가 연산이 빠르다는 소리거든요. 네, 이해되시죠? 이렇게 끝에 뭐가 연결되지 않더라도 안 쓰이는 거라도 삭제를 해주셔야 다른 애들한테도 부담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에어리어를 대신할 녀석이라는 거고요. 나중에 너무 로드가 많이 걸릴 때 이런 걸 필수적으로 바꿔야 될 때가 있을 겁니다. 또 하나. 여기서 저는 마지막 녀석을 뺐는데 인덱스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어주시면 오히려 뒤에서 첫 번째니까 인덱스 0 다음에 또 넘어가서 이 인덱스 마이너스 1이라는 거는 이렇게 애들이 줄서 있을 때 얘가 인덱스 0이었잖아요. 처음이. 그 다음에 1, 2, 3인데 마이너스 1이라는 거는 여기서 앞으로 다시 넘어가라. 없으니까 꼬리를 향하는 거죠. 때문에 마이너스 1을 넣어주면 마지막에 뽑히는 거예요. 바로 이게 두 가지 팁이었습니다. 중급반이니까 이렇게 어렵지 않았을 거고요. 여기 보시면 위쪽에 이게 튀어나온 게 보기 안 좋죠? 때문에 여기서 이 녀석들이 문제인데 열려있는 것들만 없애볼게요. closed. 열린 거는 true. 아, false. 닫힌 거는 true가 반환이 되는데, 바로 여기서 컬 패턴으로, 요 패턴을 요 리스트에, 그 다음에 얘를 넣어주시면, 이런 식으로 위에 있는 열린 것들은 제거가 됩니다. false를 출력하니까 제거가 돼서 true만 열로 가는 거죠. 이게 굉장히 무거워요. 얘네들도 대체할 뭔가를 찾아야 되는데, 글쎄요. 뭐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네, 됐죠. 위쪽에 깔끔하게 사라졌고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거는 나는 보로미 패턴을 여기서 포인트 어트랙터로
이쪽은 네, 포인트 어트랙터로 이쪽은 보르노이 패턴인데 갈수록 없어지는 걸 하고 싶다. 그런 것도 할줄 아실 겁니다, 이제. 직접 해보시면, 막상 직접 해보시면 금세 또 하세요. 그렇게 하신 다음에 과제 게시판에 제가 알려드린 시간까지 과제를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